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조선의 자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뭐 최근에 6월 들어서 조선주들을 좀 많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이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자재 괜찮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조선 기자재인데 왜 자재라고 했냐 그래서 뭐 사실은 조선의 아들, 딸 이렇게 하려다가 아, 예. 아, 네,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자제분들이라고 썼는데 일단은 그 자제는 아니지만 정확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주가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제가 이제 5월 22일 날인가 한번 이거 조선주를 말씀을 그쵸?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한 뭐 적어도 10% 이상씩은 올라온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이유가 보면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수주 물량들이 좀 나가고 양질의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작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들어온 수주 물량들은 대부분 이제 좋은 쪽에 이제 그러니까 수익권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물량들을 네네.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락슨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그 조선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회사 그 기구에서 그렇죠. 클락슨이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걸 보면 신조선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2008년도 이후로 최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0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뭐 100 미만에도 있었던 조선 신조선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선에 대한 신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LNG 운반선의 뭐 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선박 교체 시기가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발주되는 물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 뭐 빅사이클이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조선이 보통 한 11위, 12위 정도 있었는데 수출 순위로 매출액으로 지금은 한 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지하는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조선업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지만 결국엔 중국의 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경쟁 문 열려 있는 이제 조선사들이 그만큼 줄었다. 그만큼 경쟁이 줄었다는 거고. 국내 이제 3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견주하게 잘 버텼죠. 어려운 시기를. 그 버티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뭐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조선업황이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업이 좋아져서 조선주들이 올라갔는데 조선사 선사들이 조선사들이 배를 그냥 본인들이 다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아예 통으로 다 만들어서 갖다 주는 네. 그런 모듈 형태로 이제 갖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선 관련 업체들도 실적이 같이 올라오겠죠. 수주를 받고 배를 건조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부품들이 미리 이제 수급을 땡겨놓고 확보를 네. 해놓고 갖다 집어넣겠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앞으로 본행제라든지 피팅, 뭐 엔진 업체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조선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고리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수주를 많이 확보해놓은 쪽이 지금 엔진 업체인데 네.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TX 엔진이라고 또 있는데 이 회사는 그쵸. 중소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듭니다. 지금은 근데 대형 선박에 약간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럼 HSD 엔진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 쪽에서 인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HSD 엔진 자체가 예전에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릴 때 HD 현대중공업 내에 엔진 사업부가 있어서 저는 탑픽을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엔진 사업부가 예전에는 현대 쪽 엔진 사업부가 HSD 엔진보다 사실 못했습니다. 여러 기술적인 면이. 근데 지금은
현대가 치고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 현대가의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HSD 엔진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지금 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가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이제 경쟁사죠. 조선 그 중국에 있는 선사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형 선박용 엔진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수주량은 많이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특히 이제 DF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연료를 쓰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엔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 하나 봤고요. 한 종목은 더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세진중공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선기자재업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조선해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 왜 그러냐면 자회사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성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승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주주여서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진중공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크하우스라고 해서 자동 그 배에 보면 선장님들이 계시는 큰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 경쟁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주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 외에도 LPG, LNG 탱커 이게 이제 주력인데 이쪽으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세진중공업 지금이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과 HSD 엔진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의 자재, 조선 기자재 업종에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최진웅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기자재 쪽에 가지고 좀 동성화인텍을 일단은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대형 조선사들이 좀 성장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엔 좀 기자재 쪽도 좀 동행 성장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조선사 쪽이 조금 더 수급면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사실 지금 LNG선 건조 물량이 좀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기자재 쪽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외형 성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1분기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 한 1.7조 원 정도 규모를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전분기 대비하면 소폭 지금 감소는 하기는 했지만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좀 밸류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작년 4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 기조효과 부분들은 일단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감안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고정비 감소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익률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수급이 들어와주긴 했지만 좀 큰 강한 수급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준 상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